정의당 대변인 강민진입니다. 여성비하 발언을 일삼은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후보는 즉각 사퇴하길 바랍니다.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은 세종시 갑 선거구 홍성국 후보의 여성비하 발언 전력이 드러나 우리를 믿고 있습니다. 상습 여성비하 발언자 홍성국 후보는 공직 후보자로서 가장 기본적인 자질조차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됩니다.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 강연도 중 홍 후보는 아내도 한 명보다는 두 명이 낫다라며 매우 부적절한 발언을 했습니다. 또 2016년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는 독도는 우리 땅이다라고 노래하는 게 좋냐, 애를 하나 더 낳는 게 중요하다라며 여성을 출산 도구로 간주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. 지난해 5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최한 북콘서트에서도 홍 후보는 제가 어제 내려와 둔산 화류계가 어떤지 봤는데 아무것도 없더라 라는 등 심각한 여성비하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. 이뿐만이 아닙니다. 민주당은 홍성국 후보에 대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일찌감치 예측한 것으로 유명하다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. 하지만 실상은 2007년 11월 증권사 애널리스트였던 홍 후보가 펴낸 2008년 증시 전망에서 그는 2008년 주가가 상저하고를 보이면서 1800에서 2400포인트에서 등락할 것이라며 예상하며 주가의 대세 상승을 전망했었습니다. 민주당의 주장대로 홍 후보가 정말로 2008년 금융위기를 미리 예측하고 있었다면 이를 일반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그의 책임을 더 크게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. 홍성국 후보는 이른바 박근혜 정권 서강대 인맥의 실체이자 친박 실세인 서금의 소속입니다. 홍 후보를 적극 모셔온 민주당은 무엇을 의도했는지 그를 제대로 검증하기나 했는지 더욱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. 민주당은 홍성국 후보에 대한 공천을 철회하길 바랍니다. 또한 홍 후보는 부끄러움을 안다면 스스로 사퇴하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